송소희 선수와 평가전을 치를 홍사빠 선수, 중원대학교 씨름부 우리 남다현 선수입니다. 자, 남다현 선수는 국화급입니다. 70kg 이하급이고요. 네. 주특기 기술은 들빼지기. 입문이 지금 이제 4개월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아직까지 수상 기록은 없습니다. 아, 소희 선수 굉장히 낮게 또 지금 자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최정만 코치의 전략은 삿바싸움이다. 삿바싸움이다. 예, 앉아서 우위를 점해야만이 네. 이길 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팀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로 헛! 오,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요, 소희. 네. 자, 국화급. 공격을 해봐야 되죠? 자, 네. 돕니다, 돕니다. 자, 남다현 선수는 공격할 수 없고요. 소희 선수만. 오, 오 맞다 들었어. 돼지기! 아, 잘 들어갔어요. 앞다리와 배지기 들어갔어요. 아, 지금 남다현 선수는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소희 선수의 공격 능력만. 지금 소희 선수의 공격 능력만. 제 힘에 넘어서. 자세가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배지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몸 안 움직여지더라고, 마음대로. 그래서 상체를 세워서 배지기를 하는 바람에 공격이 잘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기술적인 포인트는 밀기술이에요. 오금 잡고 앞무릎 치고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데 소희 선수 생각은 좀 정반대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단체전 때도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이번에도 밀기술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게 그냥 다 하고 오자.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실전입니다. 네, 공격 방어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다현 선수 실제 경기처럼 제2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서 좀 기술력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아, 반대야! 소희 승리! 아, 반대야! 소희 승리! 어쩔 줄이야! 깜짝 놀랐어. 네. 이긴 거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대견한 거예요. 아, 정말 잘했다. 판단력도 좋았고, 아, 과감하게 들어갔었고, 네, 상대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네. 야, 잘 버틴다, 소희야. 잘 버틴다, 잘 버텨. 지금까지 했던 경기 중에 제일 마음 편하게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겼더라고요. 신춘희 선수랑 김보름 선수. 아, 왜 자꾸 여기랑 붙여요? 아, 진짜. 앉아. 아니. 아우, 아우, 나 훌륭한데, 훌륭한데. 그럼 이거 아니면. 엄지 손가락. 약간 들어가. 아, 찝었어? 아니, 너무 세. 아, 나 찝지 마. 아, 살짝. 아니, 석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석바 잡아. 옆무릎 세요. 일어서 준비. 오!
수치 선수. 뭐야? 아니, 이거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요? 괜찮아.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멘트가 넘어갔잖아. 넘어갔잖아. 다시 돌아왔어. 무슨 일이야? 저 씨름했어요, 방금? 아, 나 기억나. 거기서 어떻게 버텨?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뭔가요, 코치들? 아니, 밧다리 대치기 하다가 상체가 이렇게 꺾였어요. 밧다리 기술 성공. 저 입장에서는 허리가 이렇게 완전 뒤로 제껴져 있어도 그게 그냥 서 있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꺾여 있다는 기분은 안 들거든요. 좀 너무 좀비 같나? 근데 보름이도 뭔가 아, 다 넘어갔구나 싶어서 끝까지 안 누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비 발로 왼발을 디뎠거든요. 디디니까 자연스럽게 보름이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누르니까 되치기에 되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실험에서 가능한 상황인가 이러고 어리둥절해가지고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마무리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시합이든 연습이든 항상 실전처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이번 경기는 우리 씨름평가단 선수가 좀 긴장을 해야 될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청사빠의 우행씨, 강수현 선수입니다. 우리 팀의 에이스는 강소연이다. 소연 언니는 그냥 진짜 매 경기마다 실망을 시키지 않는 사람? 와~ 다른 야생과 진짜 와. 별이 달라요. 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을 쓰기? 됐다. 아, 삿발 뺍니다. 아. 제일 제가 봤을 때 20명의 선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씨름의 왕 원픽은 강소연이다. 강소연 선수에 맞설 홍사빠 바로 중원대학교의 송선정 선수입니다. 자, 매화급이고요. 주특기 기술은 바깥다리 기술입니다. 예. 작년도 2021년도 대통령배 매화급에서 3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아, 만만찮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평가전 시험. 일단 첫 번째는 공격만 할 수 있고 방어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그런 기술들 좀 써보고 싶어서 집에서 자기 전에 막 상상을 많이 하다 왔거든요. 전 처음에 밧다리를 이제 생각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동사빠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씨름을 이제 막 배워온 사람들끼리만 했던 씨름이었는데 정말 씨름이 뭔지 아는 사람과의 대결이 또 어떨지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오늘 지면 최초의 패배입니다. 네, 4전 4승이거든요. 맨물 없어요. 일어섯! 그러지 말고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준비! 듬직해. 가자! 준비! 자, 송선정 선수는 방어만 할 수 있어요. 강소연 밧다리 시도했는데요. 자, 송선정 선수는 방어만 할 수 있어요. 강소연 밧다리 시도했는데요. 자, 여의치 않았고. 자, 송선정 계속 밧다리 들어가는데요. 근데 10초 지났어요, 10초. 자, 송선정 계속 밧다리 들어가는데요. 네. 이 친구가 저보다 신장이 낮은데 힘이 더 세니까 제가 밧다리를 하려면 일으켜서 몸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어깨가 맞물리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자, 강소연 힘 만만치 않고요. 역시 매화급 3위답게 형사보다 그 책이 형사보다 그 책이 역시 매화급 3위답게
등치기. 아, 등치기. 아, 등치기. 아, 등치기. 아, 등치기.